잠깐만, 여기 좀 찍고. 저항을 달아서 12V가 아니라 6이나 7V만 지나가게 해놓으면, 그러면 이제 얘가 아예 그냥, 뭐랄까, 약하게 계속 들어오는 거지. 그럼 녹을 일도 없고, 과열될 일도 없고. 여기 하나 끊어가지고 놓는 거야. 아니면 릴레이 같은 거 달아가지고, 불편하면 3만원 이렇게. 그렇게 하면 이제 인상수도 모아보가 되는데, 한 달에 한 건 한 점 할 거 하는데, 그 시간 사람들도 시간이 무리 없어가지고 그런 분들이 있는데, 거기 같이 인상이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나보다. 나 또 떨어지면 어떡하지 해가지고 다시 되돌아가서 다시 보고 막 이랬어. 나 떨어지면 어떡하지. 왜 근데 빨리 했어? 너 20분 만에 끝났어 알아? 시간 딱 보니까 20분 남았어. 확 줄였어 다시. 제가 어렸을 때 하는 소용스러운 게 있죠. 근데 이 서울을 갔다고 비슷할 거라고 생각해서 안 갔죠. 그렇게 잡는 거예요. 하니까 이제 그쪽 가자. 근데 벌써 중요한다. 근데 그게 미들 쪽이잖아, 사고 쪽이니까. 소음 방식이야. 내가 그걸 한 3만원인가 4만원인가. 아무튼 그 정도 샀어. 세일상도 충분도 안 하고, 그냥 딱 보기로는 지저분하네. 물고 좀 풀어주고, 이제 마모되면 갈아야지 하면서 이렇게 봤는데 마모가 안 돼. 왜냐면 그 사고는 그렇게 안 타. 근데 너도 지금 막 타다가 갑자기 뭐 80km인데 일단 딱 때리면 넘기진 않잖아. 그래가지고 그냥 딱 시간 제대로 되고, 플러스 화살 넣고, 이건 플러스 없어요. 그런 식으로 타잖아? 망가질 수가 없어. 회전이 딱 완벽하게 줬는데 어떻게 마모가 돼? 홈티어에서는 엔진이니까 계속 보는데, 대기어에서는 이거 뭐, 기아를 딱 내려버리거나, 갑자기 막, 등등 가서 가니까 K는 땡기는데 얘는 안 가잖아. 딱 땡기니까 여기까지 나가는 거야. 그 쌤 지각을 하고 파도를 풀고 있을수록 던졌는데 이런 생각까지는 필요 없어. 그렇다고 이제 저기도 이제 완전히 여기서 낮은 게 생각 안 돼. 저기를 비슷하다는 거잖아. 근데 어차피 너가 이런 거 갈 때 바라보고 해야 되기 때문에 알아주는 건 좋지. 우리 그런 거 나중에 잘 들어야 하면 짧은 시간 잡아. 이게 그렇게 힘들어도 되지. 여기 짜장면 국물 막 있어도 그냥 짜장면 기름이 누나 있으면 못하지.